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이제 1월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장비 부품 쪽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 한 종목입니다. 윈팩 한동희 연구원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윈팩은 반도체 소부장 중에 하나죠? 예,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 포함되어 있고, 네. 오늘 이 종목은 처음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네. 좀 시장에 레포트도 좀 나온 적이 없는 그런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이 좀 700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된 계기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메모리 턴어라운드, 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좀덜 오른 종목 중에 지금 아직 좀 사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윈팩을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일단 간단하게 회사 설명드리고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윈팩은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칩을 가져와서 이제 이거를 최종 완성품을 만드는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를 같이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패키징 매출액이 한70% 중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테스트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 메모리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국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업황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규 투자보다는 떨어진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 물량 증가에 대한 수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런 후공정 업체가 같이 덩달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회사의 최대 고객사는 국내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액에서 한80% 수준이 D램에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D램 가격에 이제 올해 1분기 하락을 마지막으로 2분기부터 D램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업황도 다시 업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내내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내내 D램 가격은 계속 하락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실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지금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보시면 지금 업황과 다르게 매분기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둘다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업황을 역행하는 실적은 사실상 서플라이 체인 입장에서는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요. 올해 이제 일단 올해 업황과 무관하게 지금 1, 2, 3분기 실제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에 진입을 해 있고, 이게 이제 관건은 이게 당장 4분기와 내년에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기존에는 패키징 분야에서 그 BOC라고 하는 좀 오래된 저부가 제품 위주로 했던 업체고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SK하이닉스의 플립칩과 그리고 POP라는 신규 고부가 패키징을 받게 되면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올해 1, 2, 3분기 업황은 안 좋았지만 많이 하지 않던 고부가 제품들을 물량을 받아오면서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업황은 안 좋았지만 신규 아이템을 받으면서 지금 좋아진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하나 또 보여드려야 네. 되는데 이게 이 회사의 투자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2018년에 세게 투자를 하면서 지금 19년 올해 지금 1, 2, 3분기 호실적을 이끌어냈었고요. 그리고 지금 2019년 투자 계획은 500억 수준이 되는 아주 높은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규 아이템을 받으려면 투자를 진행하고 그 아이템에 대해서 고객사에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올해 실적이 좋아진 거는 2018년 투자와 2019년 투자에 대한 결과물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 투자 금액은 내년 호실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약을 하면 기존의 패키징은 담당을 하고 있었지만 저부가 아이템을 위주로 하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고부가 아이템향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그 수혜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고부가 제품을 받으면서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이 패키징 가격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고부가 아이템을 받으면서 지금 점진적으로 단가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올해 3분기까지 업황은 좋지 않았지만 고부가 제품 위주로 신규 아이템을 받으면서 매분기 성장을 해왔고요. 지금 4분기도 그 기조는 마찬가지로 지속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직 올해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 계기는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본인들의 노력으로 신규 아이템을 가져오면서 좋아진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신규 아이템 효과 때문에 매분기 좋아졌지만 내년에는 이거에 더해서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효과까지 같이 녹아들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 후년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아직까지도 설비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은 있는 모양이죠. 네, 일단은 올해 플립칩과 POP에 대한 투자는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제 그 EMCP라고 해서 D램과 NAND를 같이 실장하는 그런 멀티 패키징이 있는데 이쪽 향으로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주력 고객사양 EMCP 물량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내년에도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아이템을 내년에 하나 더 받게 되면 업황 턴어라운드 효과와 더불어서 또 신규 아이템 효과까지 같이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번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이제 2Q에 턴어라운드를 했고 3Q에 영업이익이 33억 정도 나왔는데 4Q에는 그 이상의 어닝이 나올 것이고 아직 여기에는 업황 턴어라운드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 실적이 내년에 온기 반영만 된다 하더라도 내년은 연간으로 영업이익 100억 중반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700억 정도 네.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희석 가능한 주식수들이 합치면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그냥 75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는 오버행 이슈가 있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50억 정도의 오버행 이슈가 있고 지금 당장 행사가 가능한 물량들입니다. 다만 전체 시총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이 회사가 4분기 내년까지 계속 지금 성장이 거의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버행 물량이 나올 것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단가도 대략적으로 1,300원 중반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35% 정도 지금 수익을 낸 상태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내년 아직 D램 업황 토론하는 시작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 어닝 베이스로 봤을 때는 지금 2020년 PER 6.1배밖에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밸류가 비싸지도 않다. 오히려 지금 주가상으로 봐도 다른 메인 종목들이 지금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이 많이 됐지만 아직 이 종목은 반영이 많이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단기 주가 추이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향후 전망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일단 차트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이 회사의 설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설비가 있어야 그만큼 캐파가 늘어나고 그래야 고객사가 물량을 주기 때문에 이 캐파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 캐파에는 여기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장비를 계속 쓰고 있지만 그냥 회계적으로 상각해서 지금 가격이 깎이는 것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기별 추이 보시면 지금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올해 장비가 연중 지속적으로 입고가 되고 있고 가동은 점진적으로 지금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까지의 성장이 거의 담보가 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은 지금 3분기, 4분기 영업이 30억, 4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직 신규 아이템 확보에 대한 효과지 아직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효과는 반영이 안돼 있는 수치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D램 업황이 내년 1분기, 2분기부터 다시 업사이클로 진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규 아이템 효과와 더불어 업황 호조에 대한 효과까지 더불어진다면 내년까지의 성장은 가파르게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실적에는 1, 2분기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에 이제 온기 반영이 되면 내년에 성장에 대한 폭은
더 커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가 않은데 네. 그러면 어떻게 물건을 가져와서 이 윈스라고 하는 회사에 와서 저기 패키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출장 가서 하는 겁니까? 아, 회사는 윈팩이고요. 아, 윈팩. 그 패키징을 하기 위한 장비를 들여놓고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웨이퍼 칩을 가져오면 이제 그 칩을 이제 기판에 실장을 하는 그런 패키징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웨이퍼 자체는 외부의 충격이나 이런저런 노출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정기적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판에 과거에 보시면 막 그 금색깔 리드 프레임이라 해서 막 이렇게 금색깔 선으로 뭐, 이렇게 패키징하던 뭐 PCB 났습니다. 예. 그런 기판과 반도체 칩을 연결해주는 그 패키징을 대신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칩을 가져와서 본인들의 공장에서 본인들이 이제 완성품화 시켜가지고 다시 납품하는 이런 그럼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다 이게 지금 그 입혀가지고 이제 나간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윈팩. 아, 지금 그 입에 딱 붙질 않네요. 아직까지 종목 이름이. 예. 하지만 앞으로 저기 그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